자, 팽팽한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원주 종합체육관입니다. 이제 두 팀의 시즌 마지막 대결 마지막 쿼터가 남았습니다. 자, 68대 62 결국은 이제 경기를 뒤집고 리드를 갖고 있는 상태로 4쿼터에 접어들게 된 원주 DB입니다. 자, 그리고 전주에서는 KCC가 경기를 지금 또 뒤집고 있네요. 같은 상황이 됐어요. KC에게 앞서가고 있는 KCC고 요 상황대로 끝내면 이제 매직 넘버는 1로 바뀌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또 피터슨 선수를 놓고 사이먼 선수를 뺐어요. 계속 안 나오죠. 네. 첫 번째 슛이 짧았고요. 자, 다시 공을 건진 피터슨인데 이번엔 윤호영 선수의 반칙입니다. 4쿼터 라인업이 이제도 김승원, 피터슨, 전성현, 김철욱입니다. 사이먼 선수는 3쿼터 좀 중후반부터 모습이 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렇죠. 예. 자, 우중간에 전성현 다시 정면 연결해 줬다가 이어받았습니다. 윤호영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밖으로 빼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샷클락을 넘어서지 못하는 KGC의 공격입니다. 지금 김승기 감독은 에스 샤크락을 먹어도 좋다 이런 시각이에요. 어쨌든 이제 속공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군요. 자, 다시 한 번 더 샤크락 바이레이션으로 공격권을 넘겨주는 KGC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보다 그 강한 팀한테 드래그 공격을 하는 게 이언태 버튼인데요. 짝 미치지 못해요. 아, 지금 이 볼은 DB의 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예. 딜레오브 게임을 하면은 상대방이 마음이 급하지 KCC 입장, KGC 입장에서는 급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방금 이 터치아웃에 대해서는 비디오 판독이 역시 다시 나오는군요. 예. 자, 지금도 이거는 정말 꽤 오래 볼 것 같죠, 이 장면. 예. 자, 요리조리 공중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였던 버튼의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이 볼 같은 과정에서의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입니다. 마지막에 김승현 선수 손에 맞았네요. 그죠? 네, 그대로 가는군요. 원심 번복되지 않습니다. 자, 김철욱 선수인가요? 네, 김철욱 선수죠. 자, 다시 원주 DB의 공격. 멀리 봐줬습니다. 김주성 그리고 박재현 라인 뒤에서 3점 튀어나옵니다. 리바운드 김승원, 이재도 오른쪽으로 갑니다. 주경민이 따라붙는데 QJ 피터슨, 윤호영이 앞에 있고요. 자, 김승원이 걸어주며 지나갑니다. 자, 피터슨 버튼이 다가왔는데 3점 다시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김주성. 피터슨이 3점을 6개를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도. 자, 왼쪽 구석에서 박재훈 조금씩 나옵니다. 두 명 사이 피해서 주경민 정면으로 돌파. 그대로 레이업 시도 튀어나왔지만 버튼의 탭입니다. 70대 62. 32득점째 기록하는 버튼입니다. 자, 좌측으로 이동하는 이재도 라인 안쪽. 피터슨. 자, 베이스라인 따라 들어옵니다. 로포스트까지. 그러나 그 전에 베이스라인을 밟았습니다. 아웃 오브 바운즈. 이렇게 되면서 김승기 감독이 그대로 피터슨을 빼고요. 사이먼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예. 라인을 지나가는 장면이 나왔죠. 김철욱 빼고요. 오용준 선수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이먼 선수가 들어오면은 이제 슈타가 보강이 되는 거죠. 예. 자, 지역방으로 바꿨었어요. 네. 오른쪽 구석에서 윤호영. 자, 이제 반대 코너가 변데. 네. 자, 두경민이 잘라 들어갔고요. 리버스 레이업 들어갑니다. 두경민. 자, 재치 있는 득점으로 오늘 20점째를 기록합니다. 자, 오늘 벌써 10점 차가 됐어요. 두경민 선수 둘이 해결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오영준 라인 뒤. 다시 김승원. 사이먼. 김주성과 버튼의 속인데요. 사이먼 베이스라인 점퍼가 미치지 못했지만 다시 김승원이 리바운드 이후에 빼줬습니다. 정면에 이재도. 발에 맞았습니다. 오늘 발도 많이 맞네요.
저기 발이 간다는 건 이제 패스길이 사실 보인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예, 예. 자, 이 킥볼 이후에 이제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더 처지면 이제 뭐 경기를 내줘야 될 입장이니까요. 예, 예. 예. 자, 앞선 다섯 번의 경기에서는 3승 2패로 KGC가 좀 우위에 있는 장면인데, 시즌인데, 자, 오늘 두 팀의 마지막 맞대결에서는 현재 자, DB가 이제는 10점으로 리드를 벌려놓은 상황이고, 자, 다시 김승기 감독입니다. JD will wait for the screen. Let he get it. Over this corner. Alright. 대도가 가까이 내서 도망. Two options here. Corner or top. 자, 대도가 이 힘이 나왔을 때는. 치고 와서 이거 주면 되고, 주면 되고. 승원이는 빨리 빠져야 돼. 그리고 일로 주게 되면 치고 와가지고 스크린 가서 이거. Because this way. 승원이가 또 위치 빨리 잡아주라고. 아니면 백스크린. 반대. 계속. 괜찮아. 22. 22. 22. 22. 22. 22. 다시 타구장 소식이 나오는데 전주에서 2위 팀 KCC가 6점 차의 리드를 갖고 있는 4쿼터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예. 김승기 감독은 네. 공격에 대한 지시를 많이 했어요. 예, 예. 이제 수비는 어느 정도 이제 지역 방어도 성공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김승기 감독은 플레이오프를 겨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사이먼을 봐줍니다. 돌면서 던져요. 다시 흘러나오는데요. 1리바운드를 김승원이 땄습니다. 다시 사이먼 날아올라서 성공입니다. 2점. 오늘 김승원 선수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높이에서의 또 많은 부분들을 담당해주고 있는 김승원입니다. 9개의 리바운드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홍경민 오른쪽 코너를 봐줬습니다. 박지훈이 떴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흘러나오는 벌, 아우 사이먼이 다시 팔을 쭉 뻗었습니다. 자, 다시 이어받은 이재도 골밑 투입. 사이먼의 득점. 자, 이렇게 해서 72대 66까지 따라붙었고, 자, 다시 작전 타임 나오죠. 예. 자, 작전 타임 이후에 공격에서 착실하게 좀 득점을 보여줬던 KGC 선수들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참 사실은 좀 끝까지 알 수 없게 되는 경기가 됐어요. 지금 김승기 감독이 주도한 대로 작전 타임 이후에 득점이 4점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픈 찬스가 나는 원주 DB에서 슛이 안 맥히고 있다는 거예요. 아, 사실 박준 선수한테까지 가는 과정들은 좋았죠. 그럼요. 아니, 예. 와일드 오픈이 됐는데 예. 이제 그 맥힝을 못 시켜줬네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 넘어진 손목에 어떤 필승이 있는 거죠. 네. 자, 이번에 이상범 감독입니다. 네가 한번 했었지. 그러면 얘가 누구냐면 이렇게 해서 맞는다고 두 쪽으로 해서 D. 그러면 두 명 상대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나와갖고 치던지 아니면 스크링. 봐봐요. 반대에 있는 애가 들어온다고 여기 서 있지 말고 한 발짝만 들어오면 이거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싸도 괜찮은데 안 들어갔으면 두 개 싸도 안 들어갔잖아. 그럴 때는 한 번쯤 커팅을 해줘야죠. 좋아, 좋아. 오늘 DB는 버튼의 32점, 주경민의 20점. 두 선수가 참 끌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사실 두 선수, 벤슨까지 선수가 득점에 가세를 했지만 나머지 선수도 득점에 가세를 해줘야 예. 쉬운 경기를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자, 부상 병동입니다. 오세근 선수, 양의정 선수에다가 한현 선수까지. 자, 김승희 감독은 양의종 선수, 한희원 선수는 정규 시즌에 복귀가 가능하지만 오세근 선수는 아직 미정인 거죠. 잘 그렇습니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까 무릎과 발목, 허벅지 부상을 좀 입고 있는 세 명의 선수인데 이렇게 되면서 정말 선택지가 많이 사라진 거잖아요. 세 명의 선수가. 예. 근데 그 세 명의 선수가 빠진 것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경민이 직접 팝니다. 그리고 왼손 레이업.
잘다 좀 승풍을 다시 띄워주는 득점을 시작하는 기경민입니다. 74-66. 자, 사퍼프 아들 두 팀은 뭐 반칙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버튼의 손에 걸린 채로 이후에 사이먼의 손에 맞았군요. 자, DB의 볼이 됐습니다. 사이먼 선수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네. 다시 기회가 찾아온 DB인데 유호영 버튼 던지지 않고 박지원을 봐줍니다. 첼러 나가는 거를 빼줬고 두경민 좌측 코너로 윤호영 을 밑으로 다시 빼줬고 박지훈 한 걸음 앞에서 하나 튀어나옵니다. 오늘 컨디션이 이제 안 좋아요. 네. 이제도 모든 선수들이 넘어왔고 골 밑으로 긴 패스 사이먼 그러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코트를 넘어오고 있는 버튼 그리고 오른쪽 자 유호영 자 다시 두경민이 골 밑으로 그러나 이 패스를 사이먼이 읽었습니다. 자 보기는 너무 좁아서 예 이제도의 돌파 성공입니다. 이제도 자 17득점자 자 이제도 선수 또 참 고군분투하고 있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7개 리바운드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다시 6점 차. 윤호영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윤호영의 석점. 근데 저렇게 이제 버튼하고 두경민 선수 외에 예. 다른 선수들 이제 득점이 가장 해줘야지만은 게임을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77-68이 되었습니다. 자, 9점 뒤져 있는 KGC의 공격입니다. 정면 김승원. 자, 김주성의 수비. 자, 오용준이 받았고요. 밖으로 내줍니다. 사이먼이 외곽에서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버튼. 그리고 반칙. 아, 볼 건져낸 이후에 반칙이 나왔군요. 자, 김승원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아직 팀 파울 두 개뿐이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김승원 선수도 게임 반칙은 두 개째고요. 이제 4분 10여 초 남아있는 4쿼터입니다. 자 오늘 두경민과 버튼이 54득점을 기록했는데 7개의 턴오버도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아 골밑까지 연결. 김주성 다시 밖으로 빼줍니다. 버튼 다시 한번 날아올랐습니다. 디온트 버튼. 뭐 저 선수가 폭발적인 덩크를 하기 때문에 예. 사이먼 선수도 감히 프로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아 그야말로 힘이 넘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버튼입니다. 34득점차가 됐고요. 이제도가 찔러줍니다. 들어가는 김승원인데요. 성공입니다. 두 점. 오늘 김승원 선수 잘해주고 있어요. 예. 리바운드 부분, 득점 부분. 득점이 뭐 사실 많지는 않지만 예. 뭐 꾸준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리바운드가 두 자릿수죠. 아홉 점 차. 김주성 거쳐서 다시 박지훈. 이번에도 좀 짧았는데요. 뒤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상범 감독은 예. 계속 던져봐라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 같죠? 예. 이 답답은 한 거죠. 좀 터질 때 터져줘야 되는데 예. 찬스에서 안 들어가주니까 예. 자 이번엔 안양 KGC 인삼공사에서 작전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 인삼공사의 마지막 작전타임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3분 10초가 남아있는 시점이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어휴 야. 타구장은 어떻게 됐나요? 네, 지금 KCC가 계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예. 열정을 앞서고 있네요. 예. 자, 버튼의 뭐 놀라운 이 폭발력들을 여전히 볼 수가 있는 원주입니다. 자, 현재 전주에서는 KCC가 89-82. 자, 7점 차로 다시 KT에게 앞서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두 팀의 1쿼터를 보면 KT가 31점을 넣었어요, 1쿼터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심이 없어졌죠? 네. 자, 다시 KGC 벤치입니다. 시작! 용준이가 원슬런! 오, 파이제이 고스트 코너! 네, 저도!
찬스가 연습을 해야 돼. 해야 돼. 자, 오늘 경기의 마지막 작전 타임을 이제 사용을 한 김승기 감독인데 참 끝까지 차근차근 짚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지금 뭐 오늘 게임뿐만 아니라 김승기 감독은 앞으로 플레이오프에 굉장히 그렇죠. 염두에 두고 그런 지시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3분 10초 남아있는 두 팀의 시즌 마지막 대결의 마지막 쿼터입니다. 자, 9점 차 뒤져있는 KGC가 작전 타임 이후에 첫 번째 공격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DB는 전반부터 좀 압박을 하는군요. 이재도와 구경민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성현이 받았고요. 김규성이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손 안에서 다시 김성현 거쳐서 밖으로 이재도의 석점 시도. 짧아요. 짧았고 탭 아웃. 리바운드 다툼. 버튼과 김승원인데 여기서 반칙입니다. 자, 정볼인데 디비볼이죠. 아, 예. 헬볼이었군요. 끝까지 좀 두 선수가 좀 집중력을 발휘를 했었군요. 아, 근데 오늘 예. 김승원 선수를 칭찬해주고 싶은 게 예. 열심히 리바운드 존에 가담해서 리바운드를 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박지훈이 홀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윤호영. 다시 김주성 라인 뒤에서 석점 꽂힙니다. 김주성의 석점. 자, 오늘 김주성 선수의 첫 3점 슛이 있어요. 81에 70. 아, 또 영향력 있는 득점이 나오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일단 반칙으로 끊었고요. 가만히 쉬고 있다. 3득점 무지무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김주성 선수가 좋아하는 45도 조절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참 올 시즌을 끝으로 예. 은퇴를 선언한 김주성 선수인데 끝까지 참 필요한 그 이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버튼과 벤슨을 교체를 해주는 이상범 감독이고요. 버튼이 지금 손에 약간의 네. 예. 출혈이 있으니까 예. 뭐 멤버 체인지를 해줘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다시 가, 다시! 자, KGC는 사이먼과 김철욱이 지금 모두 파울 트러블에 아, 걸려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은 예. 5초 바이러스를 걸렸어요. 예. 패스가 느렸죠. 그렇습니다. 예. 참, 여러모로 참. 예. 건너오고 있는 두경민입니다. 자신의 수를 내면서 직접 돈으로 들어왔고요. 뱅크샷 성공입니다. 두경민. 자, 이렇게 격차를 이제는 더 벌려가고 있는 원주 DB 프롬입니다. 2분 정도가 남아있는 4쿼터입니다. 김승원이 직접 던졌고 다시 길었습니다. 윤호영의 리바운드. 아, 용진 선수가 아, 반칙을. 아, 저건 이제 예. 멤버 체인지 예. 해주기 위해서 파울을 했네요. 자, 전성현과 김철욱 그리고 사이먼과 피터슨 교체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DB도 벤슨 빼주고요, 버튼을 투입을 했고요.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는 사이먼과 김철욱이 서로 교체가 됐고요. 밖으로 빼줬고 다시 김주성 올라갑니다. 이번에 좌중간 튀어나오는데 리바운드. 오, 볼들이 아주 네. 정확히 간대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도 1분 30초가 남아있는데 석점이 좀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오영국 이어서 다시 짧았네요. 윤호영의 리바운드입니다. 자, 14점 앞서 있는 DB. 남은 시간에 1분 10여초. 버튼 선수는 왜 자기한테 볼을 안 주냐. 아, 빨리 해야지. 네, 빨리 잡기가 안 된다라는. 그리고 버튼이 나름하고 두 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그렇죠. 골밑에서 네.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네. 자, 1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 사실은 이 2쿼터, 3쿼터까지는 좀 팽팽했던 어떤 두 팀의 오늘 경기인데 어떤 좀 요소가 있었다고 보세요? 뭐 결국은 예. 그 이제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전성현 선수도 1쿼터, 2쿼터에만 그랬죠. 반짝하고 3, 4쿼터는 지금 전혀 득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매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하고 득점이 어우러져야지만 강한 팀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자, 김철욱의 볼이 흘러나왔는데 다시 이번에 김승원의 리바운드 이어서 밖으로 빼줬고 급하게 던져보는 오영준입니다. 길었는데요. 다시 리미 맞고 튀어나와요. 볼다툼, 볼다툼, 버튼이 잡았습니다. 자, 하나 나오나요? 야, 자, 두 명 수비인데요. 열어줍니다. 자, 던지지 않고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버튼 선수 왜 안 쏘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버튼은 정말 끝까지 어떤 의지가 있는 선수죠. 20초 안쪽의 게임 클락인데요. 먼 거리 느낌 잘 넘어갑니다. 좀 짧았죠? 자, 박준이 건져냈는데 이 공을 오용준이 받았습니다. 자, 골 밑에 김승환 두 점. 자, 이제 8초 정도만 남아있는 두 팀의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올 시즌 두 팀의 정규 시즌의 마지막 대결 6라운드 86대 72 원주 DB 드로미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사실 버튼 선수의 34득점, 두경민 선수의 24득점, 네. 뭐 거의 그리고 이제 벤스 선수가 10득점을 해줬지만은 네. 뭐 거의 세 선수가 경기를 운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사실 오세근 선수, 양희종 선수가 빠진 KC 인삼공사는 네. 사실 사이먼 선수 득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오세근 선수와 양희종 선수의 공백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오늘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리고 DB 입장에선 사실 오늘 전주에서의 경기 KCC가 KT에게 만약 패배를 했었더라면 오늘 정규 시즌 우승을 할 수 있는 매직 넘버가 0이 되는 순간인데 똑같이 이겼습니다. 네, 두 팀이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은 매직 넘버가 1로 줄어드는 그래도 그것도 참 큰 거죠, 사실.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 사실 초반까지는 굉장히 좀 팽팽했던 경기인데 자, 결국에는 이제 자, 원주 DB 푸르미가 KGC에게 승리를 하면서 시즌 전적도 3승 3패가 됐고요. 자, 전주에서는 결국은 92대 87, 5점 차로 경기가 끝나군요. 자, 이렇게 되면서 KCC도 승리를 거두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팀이 펼쳤던 시즌 마지막 팽팽했던 대결 원주 DB 푸르미가 승리를 하면서 이 매직 넘버는 1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펼친 두 팀의 경기 마무리를 좀 지어봐야 될 텐데 사이먼과 벤슨의 어떤 맞대결도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는 장면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뭐 좋은 프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블락킹 같은 거 예. 좀 KBL에서 보기 힘든 경우인데 버튼 선수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날아올라서 멋진 덩크에 외곽들 예, 여러모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야말로 정말 뭐 힘이 팔팔 넘치는 예, 그 역동감이라고 하죠. 그런 한 시즌을 보내는 어떤 또 한 지박판을 보여줬던 DB의 선수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참 DB로서는 그 연패를 끊고 승리 이후에 또 오늘도 KGC에게 연승을 거두는 장면이 됐는데 사실 오늘 경기 두경민 선수가 또 저희가 뽑은 순 선수가 됐습니다. 아유, 먼저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경기 초반은 굉장히 팽팽했었고 두경민 선수 경기 초반은 뭔가 약간 좀 풀리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또 던지는 대로 또 석점도 그렇고 잘 풀렸던 기분이거든요. 어땠나요, 오늘 경기? 일단 조금 밸런스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냥 조금 뭐 밸런스 좀 잡히지 않았던 것 같고 초반에는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보다는 조금 일단 팀이 이기는데 네. 주력을 할 생각이어서 뭐 팀이 이기는데만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네. 오늘 팀이 이기는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어요. 지금 24득점. 그렇죠. 근데 네. 우리 지금 그 손우주 캐스터 얘기하는 건 시작할 때 굉장히 뭔가 급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이제 지적을 했지만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땠나요? 제가 조금 네. 빨리 조금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조금
팀이 조금 이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데 있어서 조금 빨리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조금 그런 부분을 저도 앞으로도 좀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두경민 선수의 이제 뭐 1쿼터 초반 외에는 다 운영은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죠. 잘했고 뭐 득점할 때 득점해주고 잘했는데 이제 상대가 거기 하나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 상대가 이제 지역방어를 많이 나와요. 버튼 선수 때문에라. 근데 거기를 오늘 그 계속 끌려나가던 거는 상대 지역방어에 좀 끌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요새 상대방이 너무 지역방어를 많이 서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저 역시도 조금 많이 뭐 비디오도 많이 보고 좀 얘기도 많이 듣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저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약점이지 않나 제가 조금 포인트 가드로서 뭐 제 공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있었더라도 좀 팀원들을 살리고 조금 그 분위기를 좀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DB가 승리를 하고 전주에서 KCC가 만약에 패배를 하면은 오늘 정규 시즌 우승이었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남은 경기들에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선수단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뭐 일단은 조금 감독님부터 저희가 한 발 뛰어서 만들었다고 하고 하셨거든요. 감독님께서. 네. 그 선수들 역시도 뭐 모두 다 선수가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오늘 KCC가 졌다 그러면 굉장히 좋았을 테지만 또 어찌 보면 저희가 이겨서 저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우승 기회가 생겼다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가 또 SK거든요. 또 중요한 그렇죠. 경기 때문에 또 저희 또한 또 저 또한 또 마음가짐부터 해서 저희가 했던 거 똑같이 보여드릴 생각이고 그러다 보면 아마 우승이라는 게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경기들에서는 좀 외곽이 약간은 좀 저조했던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점이 다섯 개가 들어갔어요. 예. 제가 요새 슛 밸런스가 좀 안 좋아가지고 대표팀에서 조금 잔 부상도 있고 이래서 조금 뭔가 마음이 일단 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부분을 또 정말 감독님부터 선수들 뭐 다 도와주고 특히 저 맹상훈 선수가 또 저한테 이제 그런 부분을 저를 이제 대학교 때부터 봐서 그런 부분을 조금 형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하고 이렇게 좀 슈퍼맨 디테일하게 좀 잡아줬는데 그 부분이 아마 오늘 좀 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렇게 또 승리하고 인터뷰 하는 김에 맹상훈 선수 비롯해서 선수단한테 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앞으로의 각오라든가. 예.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팀이 좀 잘 나갈 때 또 팀이 또 좋을 때 조금 짧은 생각을 해내서 팀원들한테 피해를 많이 입혀서 또 그런 부분을 또 많이 감싸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농구 선수니까 코트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죠. 그래야 팬분들이나 형들이나 감독님이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보답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코트에서 열심히 뛰고 누구보다도 코트에서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주정민 선수의 진심이 또 느껴집니다. 남아있는 정규 시즌과 그리고 또 플레이오프에서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두경민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중계 일곱입니다. 토요일 내일이죠. 오후 3시부터 SK와 현대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오랜만에 정영관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안녕, 첫번째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펼쳐졌던 DB와 KGC의 중계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광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손우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